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위기에선 자영업자들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해온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지역화폐 확대 계획을 세워놓았던 지자체와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크게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국민청원까지 내며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말살할 거냐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천안중앙시장이 이달 들어 눈에 띄게 활기를 되찾아가는 가운데 점포마다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 거래가 활발합니다. 지역화폐를 이용할 경우 10%의 캐시백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데 천안시의 경우 올해 발행액은 지난해 2배 규모인 3,600억 원입니다. 발행액 대비 12배의 소비 효과가 나타나는 등 쓰러져가는 소상공인들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 1조 522억 원에서 77%나 줄이면서 자영업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할 것이고 때로는 천안 지역의 경제도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지역화폐 지원 축소로 천안시의 경우 국비 확보가 올해 138억 원에서 내년도 55억 원으로 감소하는 등 타격이 우려됩니다. 대신 정부는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보다 많이 쓰면 월 최대 10만 원을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지역화폐와 달리 기업형 슈퍼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사용 가능해 코로나19 피해 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의 한 소상공인은 자영업자가 어떻게 버티시는지 아십니까? 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예산 확대를 촉구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도내 지자체들도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상생지원금은 일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데 그치지만은 10%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소비지출 중대 그 효과는 정말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역화폐가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버팀목이 된 상황에서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요즘 집을 새로 장만하거나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려다가 계약 단계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시작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는 사이 저평가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광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들어 거래 절벽 속에 집값이 오르는 이례적 현상이 이어집니다. 공급 부족, 특히 양도세 중과 등으로 매물이 잠긴 게 주 원인이지만 최근 금융권의 대출 규제 또한 거래 실종의 한 원인입니다. 실제로 요즘 집을 새로 장만하거나 집을 넓히려는 수요자들이 대출이 막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소마다 이 때문에 거래가 더 어려워졌다며 하소연입니다. 며칠 전에 자기네 집을 팔고 좀 더 넓은 집으로 가려고 하려다가 계약을 못하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대출 규제 때문에.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따라 농협 등 일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신용대출 한도 축소로 시작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출 여력이 있던 시중은행들도 규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갈아타기 대출, 이른바 타행 대환 대출을 막았고 심지어 전세 자금 대출까지 제한하거나 중단을 고려할 정도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뭐 신용대출 한도 조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타행의 대출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대환이라고 하죠. 거의 제한이 많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전문 은행들 역시 가계대출 한도가 바닥을 드러냈고 제2금융권도 규제 영향으로 돈 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출 규제 여파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집값을 올리고 이는 다시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보령 지역의 폐광산에서 유출된 오염수가 서북부권의 수원인 보령댐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충남도 국감에서 중부지역 최대 탄광이었던 보령지역 폐강산에 있는 철거되지 않은 철제 구조물과 황철 속에서 철 성분이 함유된 오염수가 흐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비가 내릴 때 오염수가 보령댐과 이어지는 지천으로 흘러간다며 48만 명의 식수원인 만큼 충남도와 수자원공사에 대해 수질관리를 위해 지하수 오염과 폐탄광 내 구조물 철거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국회에서 열린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현금성 복지 사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남도는 3대 무상교육에 각종 수당, 버스비 무료화 등 현금성 복지가 늘면서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2017년 전체 예산 대비 28.7%에서 올해 34.5%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도 2,164억 적자를 기록해 채권 발행 계획이 확대됐다며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이뤄지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년 도지사 출마가 거론되는 이명수 의원은 충남도는 복지만 하냐며 날을 세웠고 양승조 지사는 미래 성장 동력에도 그 이상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교육행정이 어떻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까요? 지난번 용산지구에 이어 이번엔 대전 도안지구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1,200명에 달하는 초등학생들이 다닐 학교를 만들어달라고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다음 달 초에 입주하는데 단지 내 학교가 없어 초등학생들이 4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통학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류재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학부모들이 대전 유성구 도안지구 복룡초등학교 설립을 허가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복룡초 학교 용지 수용을 승인하라! 학부모들은 다음 달 초 입주 예정인 도안 아이파크 시티 2,500여 세대 아파트에 초등학생만 1,200여 명이 넘지만 주변에 학교가 없어 당장 내년부터 4km를 버스로 통학해야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그것도 유성중학교에 임시 마련된 조립식 초등학교에 통학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는 너네 왜 애기 낳았냐 이 소리예요. 어? 학교 없어. 애 낳지마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개인의 사익을 편을 들지 말고. 학부모들은 일부 토지주들이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토지 수용을 거부했고 대전시와 교육청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결국 고사리 같은 어린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주들의 민원을 들어 학교용지 수용 승인을 계속 미루면서 학교 설립 자체가 취소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며 이럴 바엔 아예 통학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아이들,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23년 3월 정상 개교 또 학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국토부가 학교용지 강제 수용을 승인할 경우 조속히 복룡초등학교 건립에 착수하겠다며 국토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2023년 3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유성중학교 부지에 조립식 초등학교를 건립 중인데 학부모들이 통학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난감한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학교용지 수용 여부에 대해선 입을 다문 채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과 곧 면담을 갖겠다고만 밝혔습니다. 결국 지자체와 교육당국의 미숙한 행정처리, 고액의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주, 여기에 결정을 계속 미루는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얽히면서 도안지구 2천여 명의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결과 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사무관급 한 명 외에 추가 혐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감사실은 도안 2-1지구 등 7개 개발지구 고시 전
해당 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과 가족은 모두 4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3명은 별다른 혐의가 없었고 사무관급 1명은 이미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부 우려와 달리 부동산 업무와 관련해 국 과장급 이상과 담당자는 개발지구 내 부동산 취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전현직 공무원 가족 등 50여 명과 직속기관으로 옮긴 고위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뢰도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고등학교 패션 동아리 학생들이 제작한 의류를 판매한 뒤 판매한 만큼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에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돕기로 마음을 모은 겁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금산의 대안학교인 별무리 학교의 패션 동아리 유비쿼터스. 이번 시즌에 판매할 의상 촬영에 대한 회의가 한창입니다. 패션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의류라는 매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난 2019년 직접 만든 브랜드입니다. 옷 하나를 판매하면 하나의 옷 또는 그에 맞는 금액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달합니다. 디자인부터 기획과 홍보, 그리고 기부처 선정까지 모두 다 학생들이 맡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이 이 옷을 받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제작한 의류를 이태석 재단을 통해 아프리카 남수단에 전달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에 마음 아파하며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의류를 제작해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NGO 단체인 Save the Children에 연락해 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구하면 아이들이 세상을 구한다라는 모토를 보게 되었고 곧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좀 기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꿈을 향해 자신의 역량을 키우며 그 재능을 모아 따뜻한 마음을 나누려는 학생들의 행보가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최근 5년 사이 충남 지역 아동학대 신고가 전국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경찰청 국감에서 민주당 양기대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충남도 내 아동학대 신고는 1,008건 접수돼 2016년 346건의 2.9배에 달해 전국 최고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양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는 만큼 경찰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충남경찰청은 현재 일선에서의 아동학대 관련 수사관은 119명으로 관련 신고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에서는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동구와 중구에서 10대 확진자가 3명 추가되는 등 16명이 감염됐습니다. 또 입원 치료를 받던 70대 확진자가 오늘 오전 숨지면서 대전에서 51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전과 달리 충남에서는 연휴가 끝나면서 확진자들이 다시 늘어 6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세종은 6명이 추가됐습니다.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 즉 무국적 아동과 청소년이 전국적으로 3천여 명, 충남에만 205명에 달했습니다. 대전은 44명, 세종도 14명이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강두구 의원은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교에 다니는 무국적 이주아동 가운데 초등학생이 전체 70%를 차지하고 중고등학생도 30%가량 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미등록 이주아동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단속과 강제 출국이 유예되지만 성인이 되는 순간 강제 출국 대상이 되고 재학 시에도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어 수학여행까지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대전 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장동혁, 유성갑 당협위원장이 유성복합터미널과 트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전시가 행정미숙과 불투명 행정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대전시가 유성복합터미널을 공영개발로 전환해놓고 대전 세종연구원 용역보고서에는 민관 합동개발 방식을 끼워 넣었다며 층고를 10층에서 33층으로 높인 이유를 해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램 전기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배터리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뒤늦게 기술력과 경제성을 들어 6가선으로 계획 변경하고 설명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현시는 올해 대전 청년 희망통장 사업 대상자 500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대전 청년 희망통장 사업은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시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3년 뒤 이자를 포함해 모두 1,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 사업에는 1,159명이 신청해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연령대별로는 10대 2명, 20대 230명, 30대 268명이었습니다. 세종시의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과 훈련이 가능한 안전체험교육원이 문을 엽니다. 세종시 조치원읍 서북부지구 공공청사 용지에 236억 원을 들여 조성된 안전체험교육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초속 25m의 강풍을 체험할 수 있는 풍수 해안전체험관을 비롯해 지진, 항공 등 분야별 12개 체험관이 조성돼 있습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다음 달 시범 운영을 걸쳐 내년 3월부터 안전체험교육원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충남 천안 시민 10만 8,858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